안녕하세요, 휴즈입니다. 자, 오늘은 신비 아파트 고스트 헌터 시간 찾아왔습니다. 자, 신비 아파트 고스트도 오늘 또 굉장히 간만에 업데이트가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일단 업데이트 내역부터 살펴볼 건데요. 2.05 업데이트를 받으라고 지금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박주민 X, 예, SS급이고요. 주민 누나 X, S급이죠. 추가가 됐어요. 생긴 모양새를 보았을 때 그때 이런 식으로 생길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박주민 X 같은 경우에는 그때 다크서클과 더불어서 눈이 좀 더 커졌습니다. 약간, 근데 크게 달라진 건 없네요. 주민 누나 X. 주민 누나 X는 어떻게 생겼죠? 주민 누나 X 같은 경우에도 크게 달라지는 건 없네요. 이게 아무래도 기어카리 같은 경우는 실사다 보니까 엄청 막 눈에 띄게 바뀌진 않았네요. 그리고 기어카리 코스튬이 또 추가가 되었고요. 3번,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데미지 100짜리 공격 무제한 아이템이 판매가 됩니다. 그리고 기타 편의사항으로는 이제 부적 충전도 포획하기 전에 미리 구입할 수 있게 바뀌었다고 해요. 그리고 광고를 보고 충전되는 엿이 5개로 증가를 했고요. 그래요, 이게 광고 하나 보고서 엿 3개는 너무 적었어. 솔직히 5개 정도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박주민 X랑 주민 누나 X를 좀 잡기 전에 먼저 보여드릴 컨텐츠가 있습니다. 이게 앞에 왜 있는지 궁금하시죠? 자, 지금 들어가 보시면은 보세요, 물부적 100짜리가 생겼습니다. 이거 S급 같은 경우들은 그 물부적을 사지 않는 이상 무조건 광고를 봐야 되다 보니까 이거 은근히 노가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어요. 이 물부적 무제한으로 포획 노가다를 한다? 이거 시간 단축이 어마어마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이 스탑워치로 일반 부적으로 잡았을 때와 그리고 물부적 무제한으로 잡았을 때 시간 차이가 대충 얼마나 나는지 한번 직접 재보는 컨텐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부적 무제한이면 우리 또갱이 싹쓸이 가능한 부분 아닙니까? 이제 연만 많다는 가정 하에는 사냥 속도가 상당히 빨라질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바로 한번 진행해 볼게요. 일단 먼저 일반 부적으로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스타트! 이거를 일단은 빨리 찾아야 돼. 최대한 빨리 찾아야 돼. 어디였어? 오케이. 취동기. 시드급이기 때문에 물부적으로도 금방 잡거든요? 허덕허덕허덕. 좋아. 일단은 제가 최대한 딜을 빨리 해서, 연타를 빨리 해서 잡는 방식으로 가겠습니다. 오케이. 빨리 와. 빨리. 오케이. 오케이. 한 마리 잡는데 시든급만 해도 한 30초? 네, 30초가량 걸리네요. 근데 다만 요번에는 상당히 좀 귀신을 빨리 찾은 편이거든요. 이게 좀 잘못 걸리면은 그 귀신 찾는 데만 한 세로 걸려요. 물부적 100짜리 한번 구매를 해볼 건데, 잠깐만, 물부적 100짜리 무제한 9,900원? 이거 상당히 혜자로 나왔는데요? 아니, 왜냐면은 130장인가 120장짜리가 5,900원이었어요 그때 제가 업데이트 미리 보기 때 좀 설명을 해드렸지만 한 2만원에서 한 3만원 정도로 나올 것 같다 라고 예상을 했는데, 와, 한 2-3만원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9,900원 띵 나오니까 굉장히 뭔가 저렴한 느낌입니다. 오케이, 오케이. 물부적 갑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데미지 100짜리 물부적을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시작합니다. 시작. 빨리 찾아. 빨리. 빨리 찾는 게 관건이에요, 이거. 또 치동기예요? 오케이. 일로 와, 빨리. 10초. 보자마자 물부적으로 후들게 패버려. 그다음에 잡기까지. 후. 뱀! 27초? 야, 이거 잠깐만요. 찾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잡아먹는구나. 근데 일단은 보셨잖아요? 일단은 거의 한 5초가량이 줄어들었어요. 문제는 C등급인데도 5초 차이면은 한 B등급 이상부터는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은데요? 이게 C등급 같은 경우는 일반부적으로도 좀 잡는 게 빠르다 보니까 시간 차이가 얼마 안 나는데 5초 차이도 상당히 큽니다. 잡는 시간 자체는 얼마 안 되지만
그 귀신 어디 있는지 찾고 그런 시간들이 좀 많이 잡아먹어요 생각보다. 일단은 광고를 안 봐도 되기 때문에 개꿀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B급이랑 A급, A급 정도에서 진짜 많이 차이가 날 것 같아요. 와 근데 이거 물부적 무지한 손맛 오진다. 이거 솔직히 진짜 지를만 한 것 같아요. 예. 그렇다면 요번엔 요렇게 해볼게요. 중간에 찾는 속도가 있으니까 찾고 나서 진짜 순수 포획 속도만 측정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A등급이 등장한다 그러면은 광고 보는 시간까지 좀 포함을 해야겠죠. 아니 야 잠깐만 나 B등급 잡을 생각이었는데. 야 또 한번 되잖아. 갑자기 튀어나버리네 S급이. 아 근데 이게 S급이 그렇게 막 흔하게 등장하진 않는데. 제가 기억하기로 S급 하나 잡으려면은 그래도 광고를 한 두 개를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제한으로 이거 사냥하는 속도 플러스 1분을 더해주면은 그게 일반적인 사냥 속도가 대충 되겠죠? 무제한 S급 사냥 속도 얼마나 빨라졌을지 보자고요. S급도 진짜 순삭 날 겁니다. 준비 시작. 오케이. 아 조금 스타트가 늦긴 했어요. 무제한 바꾸고 후들겨패 다다다다다다다다다 거의 뭐 S급 잡는 거 마냥 잡아버립니다. 오 14초 여기다 1분을 더 한다고 치면은 일반적으로 S급 잡는데 적어도 1분 한 30초는 걸린다는 얘기예요. 사냥 속도만 몇 배 빠른 거야 그러면은? 거의 뭐 5배 정도 빠릅니다 속도가. 심지어 제가 스타트를 좀 늦게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14초라는 속도가 나왔으니까 한 1초 정도 느렸거든요 사실. 역시나 이렇게 등급이 높으면 높을수록 사냥 속도가 어마무시하게 짧아요. 예. 오케이 백익이 나왔거든요? 예 B등급이니까 일반 부적으로 불부적으로 잡을 수 있어요. 한번 시간토 체크 들어가 봅시다. 먼저 스타트 버튼 누르시고 요! 렛츠고! 불부적! 후두두두두두! 뭐 일부러 느리게 하거나 그러진 않을게요. 진짜 최선을 다해서 타이머 어택 한다는 느낌으로다가 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17초! B등급인데 17초 걸렸거든요? 자 그러면은 B등급일 때 여기서 물부적으로 후들겨 팬다? 사냥 속도 얼마나 또 차이 날지 궁금하네요. 시간이 없어. 오, 이러면 더 확실하게 비교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배기기가 또 나와 버렸어요. 바로 오케이 아주 좋은 상황이죠. 자 다시 한번 체크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아하 물부적 후들겨 패. 자 아 늦게 눌렸어. 아 2초 느렸어. 아 방금 보셨죠 늦게 누른 거. 근데 일단은 순수 사냥 속도만 2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아 이거 혁명이야 혁명. 이거 S급 등장률 또 올라갔나요? 투옥신이야. 원래는 킹옥신이었는데 이제는 또옥신이로 전락해버린. 안타깝습니다. 이게 X시리즈가 나오면서 약간 찬밥 신세 돼버렸어요 얘도. 어쨌든 S급이 나왔는데 요번에는 어떻게 잡아볼 거냐 한번 제대로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이번에는 광고를 일단은 하나 보고요. 대신에 광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미 무제한을 구매를 해버렸으니까 훅부적으로 한번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트. 자 시작하자마자 광고 하나 볼게요. 이러면은 광고 재생하는 시간도 상당히 오래 걸려요. 15초짜리가 나온 거는 뭐 개이득입니다 사실. 자 치고 자 일단은 그 다음에 물부적 섞어서 공격 한번 해주다가 15개니까 요 정도 해주고 그 다음에 광고 하나 더 봐야죠. 좀 약간 대충 시뮬레이션 하고 있어요. 이게 무제한이 없을 땐 대충 요런 느낌이다 라는 가정하에 하고 있습니다. 뭐 100% 정확한 기록은 아닙니다. 광고가 솔직히 시간 제일 많이 찾아먹어요. 봤죠? 대충 비슷하죠?
대충 한 1분 30초 정도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S급에서는 시간을 굉장히 많이 절약할 수가 있어요. 자, 오늘 이렇게 새롭게 추가된 공격력 100짜리 무제한 아이템의 실질적인 위력은 어느 정도일지 제대로 한번 테스트해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저는 만원 정도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이 된다 싶으시면은 무조건 하시라고 꼭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여러분들의 시간은 소중하니까요. 오케이,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자의 알람 버튼까지 누르고 잊지 마시고요. 저는 그렇다면 다음 시간부터 주민 누나 X! 박주민 X까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 바로 이어서 시청해주세요.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